안녕하세요. 드론과 함께 여행하는 드론 트래블러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 매화가 절정인 전남 광양에 왔습니다. 현재 3월 14일 오전 9시 경이며 섬진교를 건너면 도로가 통제되어 우회하라고 합니다. 우회하면 둔치 주차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아직은 여유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주차는 무료이며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평일인데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구경을 다하고 오전 11시 반경이었는데 주변 진입로와 셔틀버스 승객의 줄이 500m가량 이어져 있더군요. 저희는 일찍 서둘러 왔기에 구경 잘하고 여유있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광양 매화축제에 오실 분은 평일 기준 오전 10시 이전에는 도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늦으면 차가 진입하기도 힘들고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매화축제장에 도착하면 인당 5,000원의 입장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한 입장권은 지역 화폐처럼 행사장 안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내도는 행사 유니폼 입으신 분께 달라고 하면 됩니다. 현재 매화 개화 상태는 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실 분들은 3월 17일까지가 축제 기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걸리 여기다 입장권의 분홍색 부분을 잘라함에 넣어주면 됩니다. 평일인데도 사람이 크네. 드론으로 보니 이 장소가 가장 매화가 아름다웠던 장소였습니다. 영상 건너뛰지 마시고 4분쯤에 드론 영상까지 꼭 시청하세요.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늦지 않게 방문하셔서 여러분도 예쁜 인생샷 많이 얻어가세요. 갑시다. 저 언덕으로 올라가면 인생샷을 얻어 가시려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난간이 없어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저 바위입니다. 감미로운 음악과 멋진 드론 영상 감상하시죠. I still dream about you every night. Guess I'm wondering if you're Picture.
dream right. In a dream, it doesn't mean anything, but it means everything.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매화를 보러 장거리로 오기는 처음이었는데 새벽부터 열심히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께도 여행의 즐거움이 잘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해 구독을 바라지는 못하지만 하루 만에 편집하려니 두뇌가 풀가동되어 많이 아프네요.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두통약이 되어 두통이 빨리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배알도입니다. 다음 영상도 곧 공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